브라쇼. 이거 응? 수업 시간에 잠꼬대를 한 거야? 응?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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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 잘못 먹었냐? 야, 근데 꿈에 왕자가 나타나면 무슨 꿈이야? 왕자? 왕자하고 뭐 있는데? 어, 그냥 손도 잡고. 어, 몽정이네, 몽정. 팬티 안 젖었냐? 야, 손만 잡았다니까! 여자도 몽정해? 그거 남자들만 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엄마가 그런데 팬티 젖으면 무조건 몽정이겠어. 물어본 내가 봐. 꿈에서 왕자가 나타났다는 거. 그니까 머지않아 너의 현실 속에서 멋진 킹스가 나타난다는 뜻이야. 그게 누군데? Oh yeah, no now. 조심해야지. 다칠 뻔했잖아. 내가. 너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니? 100일. 근데 선물은 못 해줄 망정. 뭐 헤어지자고? 야, 너 지금 나랑 장난 아니야? 미안해. 그리고 나 누나한테 장난인 적 한 번도 없었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서로 깨끗이 접자. 아니, 나만 접으면 되는 거지? 미안해. 또 연아한테 채워보긴 처음이네. 사귄 거 내가 처음이라며. 그걸 믿냐? 그리고 너무 미안해하지 마. 어차피 나도 끝날라 그랬으니까. 여보세요. 목걸이 뭐야?
야! 나 미쳤냐? 누구세요? 누구세요? 저차 주인이다. 왜? 그런데요? 이거 네가 던졌지? 던진 건 아닌데. 그럼 발로 찼냐? 근데 이게 진짜 씨. 나 지금 나랑 장난하니? 어? 죽을 뻔했잖아, 씨. 내가 뭘 어쨌다 그래? 그리고 내가 뭐 일부러 그랬나 뭐? 나도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괜히 건들지 말라고. 아, 참 빈티나게 생겼네. 야, 난 됐고 저 차는 어떻게 할 건데? 돈도 많게 생겼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우리 집 전날이 가난한데. 아주 있는 것들이 더해요. 뭐 임마? 알았어 알았어, 물어주면 되잖아. 너 저게 얼마 지는 줄 알아? 얼만데? 알 거 없고 오빠가 학생이니까 싸게 해줄게. 딱 300. 뭐? 안 들려? 300. 어! 경찰 아저씨! 전화 왜 했어? 할 얘기가 남아서 했지. 또 뭐가 남았는데? 우리 깨끗이 끝난 사이 아니니? 분명히 말하지만 난 너한테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너 미쳤냐? 뭐? 야 박정우, 너 죽을래? 이게 미쳐갖고. 정우라니 왜 이러면 안영준이야. 뭐? 안영준? 누구세요? 누구긴. 네가 박살낸 나의 사랑스러운 애마 렉서스 430의 차 주인님이시지. 야, 너 정우랑 100일 아니냐? 맞아. 어제 끝났어. 끝났어? 왜? 왜 끝났는데? 야, 너네 렉서스 430이라고 들어봤냐? 렉서스 430? 들어야 봤지. 사보질 못해서 그렇지. 거기에 요만큼 흠집 나면 수리하는데 얼마나 들까? 야, 너 또 한 건 해먹었구나? 어? 아니, 내가 아니고 내 친구야. 글쎄, 그거 아무리 못해도 한 300은 들지 않을까?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게 나을걸. 아.
기집애. 공짜나 뭐 환장을 해, 환장을. 오랜만이다. 아유, 얼굴 좋아졌는데. 웬일이세요? 좋다. 날씨도 좋은데 바로 경찰서로 가는 건 어때? 아님 저기 동네 뒤에 야산으로 갈까? 살려주세요. 누가 죽인데? 야, 딱 3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야. 300만 원. 저는 정말로 진짜로 돈 없는 가난한 고3 학생일 뿐인데요. 너 돈 갚을 능력 없다 그랬지? 세네. 이게 뭔데요? 아, 보면 몰라. 하루에 3만 원씩 딱 100일이면 되겠네. 너 비문서? 비문서? 너 참, 이런 법이 어딨어요? 그래? 그럼 뭐 너희 부모님한테 받지 뭐. 알았어요, 알았어. 사인하면 되잖아요. 뭐 정 억울하면 지금 300 주던가. 응? 근데 혹시 아 싸다 싸 세상이면 아 나봐 아 야 룸사랑에서 받아주긴 한데. 아님 말고요. 야, 시간 없어 배고파. 빨리해. 그리고 이 학생증은 노비 계약 끝날 때 다시 돌려줄게. 오케이?
아참, 난 참고로 노비랑 겸사하거든. 가서 짱 깨라 먹고 와. 보통으로 먹어라. 아직도 안 잘렸냐? 야, 너 총장 아들이 잘리는 거 봤냐? 어? 사랑이다 이 새끼야. 차, 근데 너 차는 고쳤냐? 수리비는 받았어? 야, 내가 수리비나 받는 쪼잔한 놈으로 보이냐? 미친놈, 지 차에 기스 났다고 난리 칠 때만 이제 왜 이러시지? 뭐 임마? 뭐 안 받았다는 소리 없지? 뭐야? 노비 문서. 노비 강하영은 제. 야, 너 여자한테 관심 없다면서? 재밌잖아, 새끼야. 진짜 100일까지 가려고? 미친놈. 내가 너처럼 한가한놈인 줄 아냐? 저 한가기 씨. 지가 무슨 참 백작이라고 참 노비 문서 에에 아버지 아니 이 자식이 여기서 또 헛짓거리 하고 있네니까 이 자식을 너 빨리 소방대가 여보세요? 어쩌? 건방지게 누워서 봤냐? 설마 거기가 집은 아니시죠? 설마가 사람 잡지롱. 도대체 어디서 그런 킹카를 꼬신 거야? 야, 그 차 진짜 비싼 차잖아. 돈도 많고 잘생기고. 야, 너 왕자 꿈꾸더니 진짜 땡 잡았다 너. 왕자는 무슨 왕자. 그냥 좀 생긴 거지. 만난 지는 얼마나 됐어? 어디서 만났는데? 학교는? 집은 어디래? 어디까지 갔어? 그거 해봤어? 어? 그게... 그러다 최고급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날 위해서라면 노예라도 되겠다는데 렉서스 430으로 드라이브 좀 하다가 귀찮지만 어쩌겠어 그러다 왔지 뭐 내가 그렇게 학교까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야 문자 왔어 어 죽을래? 빨랑빨랑 전화 안 해? 죄송해요. 수업이 지금 끝났거든요. 근데 무슨 일... 지금 집으로 와라. 네? 저 아직 수업 두 개나 남았는데...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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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네. 암호. 저 장난칠 기분 아니에요. 모르면 못 들어와. 저 그냥 집에 갈까요? 죽을래? 암호가 뭔데요? 세일러문. 세일러문. 죽을래? 세일러문 흉내내라고. 왜? 싫어? 뭐 싫으면 집에 전화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야. 셀러면 다 죽었냐? 똑같이 안 해? 용서하지 않겠어. 아니야? 네. 오늘 우리 아버지가 오신다거든. 뭘 해야 될지 딱 필이 오지? 응? 그래. 다시 들어올게. 원조교제 아니야? 응? 예? 아 쟤요? 아 쟤 가정부야 아버지 가정부. 아 진짜예요. 야 이제 가봐. 아, 야. 가서 짱깨나 사 먹어라. 꼬라지 하구나. 아이고. 바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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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와 두와 바두와 바두와 두두 바두와 바두와
바두아 바두아 두아 두아 바두아 바두아 두두 바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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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아 두아 바두아 바두아 두두 바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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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아 두아 바두아 바두아 두두 바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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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아 두아 바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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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씨는 좋은데 기분은 꿀꿀하다. 아 이런 날은 어 어디로 놀러 가면 진짜 딱인데. 야, 넌 꿀꿀하고 재즈가 맨날 놀잖아. 너 새삼스럽게 그러냐? 야, 원래 고3은 어? 항상 괴로운 법이야. 야, 너가 언제부터 고3이었냐? 공부 못하는 것들 고3 촬영한다니까. 아유, 씨. 야, 우리 간만에 영화나 뜰까? 어! 넌 연애하느라 바쁘니까 언니들끼리 다녀올게. 안녕. 공부도 못하는 것들. 야, 가서 공부나 해! 맛있냐? 어? 아빠. 봤냐? 많이 찌그러졌니? 응. 아. 어떻게 바로 칠해드릴까요? 얼마야? 2만 원만 주세요. 전번에 만 원 했는데 무슨 2만 원이야 임마. 아니 범퍼 칠하는데 그거밖에 안 들어요? 그럼 외제차 맥서스 사장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고치는데 얼마나 들어요? 뭐 싸게 하면 만 원이면 하는데 보통 2만 원 받아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뭐? 300만 원? 아!
다 갈아야 돼요. 아, 이게 며칠 걸리겠는데요? 웬일이니 웬일이니. 쟤야? 아, 피부가 장난이구나. 쌈마 정도이나 있냐? 야, 너나냐. 얘긴 또 뭐야? 어, 돌이야! 자, 어, 돌이야! 아니, 말로 하지 왜 가라슨 또린 집어던지고 그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먼저 300이라고 사기친 게 누군데? 어쭈, 이제 아줌마 알까 하네. 그래, 좋아. 넌 나랑 계약한 건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아직 어려서 법을 잘 모르나 본데 계약 위반하면 깜빵 간다 너, 어? 맞고 사자고. 나도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니까. 사기꾼. 사기. 미안해 하영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발 고소만 하지 말아줘. 라고 말할 줄 알았냐? 어? 이게 진짜 씨. 야. 아. 고소해. 어? 고소해봐. 너 고소하면 무서워할 줄 알고. 너 그 사람 죽을 줄 알아, 어? 하나 못할 줄 알아? 요즘 학교 앞에 자주 출몰하는 아바리맨들 다들 알지? 네! 자, 그럼 오늘은 그런 변태들과 마주쳤을 때 대응하는 호신술을 가르쳐주도록 하겠다. 자, 위치로! 위치로! 내가 진짜 무서운 호신술 가르쳐줄까? 그런 게 있어? 멱살 잡아봐. 잡혔지? 기분 어떨 것 같아? 더럽지? 일단 째려봐. 그리고 팔목을 덥석 잡고 한쪽 어깨를 고정시킨 후 기다려. 어, 그래. 그러니까 이따 학교에서 만나자. 그때 그 전화 꼭 받고. 어,
Yeah, come on now. 이번 모의고사에서 우리 반이 또 전교 꼴찌를 기록했다. 물론 전교 꼴찌도 우리 반에서 나왔고. 이현주, 나와. 나와. 현주야, 너 무슨 지금 로또 하니? 응? 너 죽을래? 선생님 잘못했어요. 박주연, 너도 나와. 주연아. 그 홍익인간이 무슨 뜻이냐? 네? 어? 그게요 널리 인간을 주연아 이 컨닝을 하려면 말이야 제대로나 하든지 있죠? 너 인간이니? 너 닭대가리야? 너 이 점수 받고도 밥 먹고 먹나 어머가? 얘가 정말 정신이 있는 애 없는 애. 아, 내가 미쳐 정말. 안녕. 난 새로운 과외 선생님이야. 만나서 반갑다. 잘 부탁해.
예, 어머니. 자, 공부 시작할까? 네가 아직 죽고 싶어서 용을 쓰는구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주인님. 잘못했어요, 주인님. 기초지식 테스트에 들어간다. 최초의 한글 서술은 뭐냐? 한민정음. 죽을래? 수호지. 삼국지. 사국지. 오국지. 너 구구단은 아니야? 어, 장난치지 마세요. 68회. 48. 38. 28. 18. 18. 몇 18이에요? 프로판 화공식 써봐. 제가 원래 공식엔 좀 약하거든요. 그럼 아는 거 아무거나 불러봐. 이별 장면에선 항상 비가 오지. 열대우림 기후 속에 살고 있다. 나 진짜 있다. 죽을래? 250 맞는데. What can I do for you? Yes.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Why? 너 바보지? Of course. 그래. 아니 다행이다. Oh, oh my God. 똑바로 안 하냐? 잘 지내냐? 어? 잘 지내? 야, 니네 둘이 금방 헤어질 것 같더니 생각보다 오래간다. 어? 혹시 니 사귀는 거 아니냐? 야야, 끔찍한 소리 하지 마. 어? 내 미쳤냐 그따위나 사귀게? 야, 원래 노비가 애인 되고 애인이 마누라 되고 뭐 인생사 돌고 돌고 다 그런 거야 임마. 니 죽을래?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다. 오케이?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안백자, 오늘 밤에 내 공연에 올 거지? 무슨 80년대 가수다니 이거 보랏빛 댕겨 보여. 아이씨. 백자, 넌 올 수밖에 없을 거야. 오늘 밤 락앤롤 파티니까.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몇시 다가왔지. 예쁜 눈에 향기가 오려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웃을 수 있는 나의 마음의 이유를 만들어가네.
지금 웬일이냐? 이제 착하게 살기로 했나 보지? 네, 너무 좋아요. 대머리세요. 그래? 가봐. 너 방학 언제 하냐? 다음 주 수요일이야. 그래? 그럼 우리 바람을 쐬러 갔다 올까? 왜? 한 2, 3일 정도 푹 쉬다 오면 공부가 팍팍 되지 않겠냐? 응? 그거야 그렇지만 우리 집은요 늦게 들어오는 건데도 외박은 절대 안 되거든요. 괜찮아. 다 방법이 있느니라. 아휴. 이게 얼마 만에 가보는 거야? 빨리 와! 날씨 죽인다! 이 고3이라는 시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다. 어? 그거지. 어. 그러면은 그만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값지고 중요한 시간인데, 그럼 그 중요하고 값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 다 자냐? 그래 좋다. 하여튼 내 얘기는
알차게 보내자 이거다. 이상. 솔직히 남자친구 사귀어본 적 한 번도 없지? 왜 그러세요? 저들 타고 쫓아다니는 남자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로? 너 그럼 뽀뽀는 해봤어? 당연하죠! 뽀뽀도 안 해본 애 있나 뭐? 당연하지. 야, 누워. 아, 좋다. 근데 오빠. 왜? 지금까지 여자 몇 명이나 사귀어봤어요? 나 그런 거 안 키워. 에이, 거짓말. 좋아했던 사람도 없어요? 혜영아. 네? 팔절에 팔절에 머린 빈 게 왜 이렇게 헝구어 진짜.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람 허락도 없이 왜 내 맘 가져요 그대 때문에 난 힘겹게 살고만 있는데 반지야 좋겠다. 에이 진짜 시끄러워. 진짜. 아니 저것들은 또 언제 저렇게 된 거야? 여기 좋은데야 뭐. 뭐야 인마 잠깐 있어봐 아 빨리 자, 준비됐습니까? 준비는 아까 다 했잖아요. 맨날 준비되지. 번지! 라크론!
몸무게도 말해야 돼요? 예. 50kg요. 50kg요? 야, 너 진짜 50kg야? 당연하죠. 사실대로 얘기 안 하면 줄 끊어집니다. 저 사실은요, 53kg요. 별 차이 없습니다. 관리를 얼마나 했어요? 50kg. 아니 뭐 웃고들 그러시나? 응? 하여튼 여자친구는 대충 봐도 한 60kg 돼 보이는데. 아니 당신이 재봤어요? 얘 59kg야 59kg! 뭐 그래 딱 보니까 60kg 정도 돼 보이는데. 뭐 말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땡 여자친구 몸무게 지나친 거겠지. 뭐야? 너 몇 살이야 이 새끼야! 먹을 만큼 먹었다 이 새끼야. 아니 이 새끼가 뭘 먹을 만큼 처먹어! 어? 왜 안 나? 왜 이러십니까? 여기 왔어. 아 나와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자식! 그럼 넌 몇 살이야 이 새끼야? 야! 어? 아유 뭐야! 미치겠다. 어? 아니 이 새끼가 아, 감히 내 여자친구 가지고 얘! 야! 이거 안 나? 어? 나 그래 뭐 너 시켜! 어? 미치겠다. 야 쳐봐. 오빠. 골뱅이는 왜 먹냐? 엄마! 잘 갔다 왔어요? 잤지? 아니요, 자긴요. 야, 침이나 좀 닦어. 너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지? 내일이요?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이쁘게 하고 내일 7시까지 도이치로 와라. 네? 아참, 너 그리고 이쁘게 하고 와라. 생긴 대로 오지 말고.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차가 막혀서요. 그럼 인간적으로 뚫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땡땡이 뭐냐? 자, 오늘 두 주인공이 모였으니까 파티를 시작해야지. 오케이? 맛있네. 자, 야, 다들 주목해 주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노예 해방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벌써 100일이에요? 왜? 아쉽냐? 아쉽긴요. 홀가분하지. 이거 뭐야? 선물까지 준비했네? 아, 아니야, 줘! 어, 주세요! 아, 아니에요! 어, 야, 줘! 어, 꺼져! 오빠, 생일 축하해요. 너 내 생일인 줄 알았냐?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갈게요. 잘생겼으면 다야? 명문대 법대 다니면 어린애 가지고 놀아도 돼? 가지고 논 거 아닙니다. 가지고 논 거 아니면 길거리에서 막 뽀뽀하고 그러는 건 뭐라고 설명할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 하지만... 시끄러! 내가 확 조져버릴 수도 있는데 잘생겨서 이 정도로 참아주는 거야. 알았어? 긴 얘기할 거 없어. 앞으로 우리 하영 집에 나오신다 하지 마. 마.
수고하셨다. 인사드려. 새로 오신 과외 선생님이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왔어? 난 과외도 그만뒀다길래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 있나 해서. 무슨 일 없어. 왜? 너 나 아니면 공부 못해? 까놓고만 해서 내가 너 가르친 것도 없잖아. 난 공부 안 해도 돼요. 원래 머리도 나쁜데 공부는 해서 뭐해요. 대학도 뭐 일찌감치 포기했고. 너 대학 안 가면 뭐 할 건데? 오빠한테 시집 가면 되죠. 오빠! 야, 정신 차려. 어? 너 데리고 노는 것도 나름대로 재밌긴 했는데 이제 끝났잖아. 네가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나 너 데리고 놀 만큼 한가한 사람 아니야. 자꾸 차지하고 전화하고 그러지 마. 짜증나니까. 절반이 다 남자야. 남자가 뭐 그렇게 하나냐? 얼마나 많은데. 그치? 야 그래 그래. 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10초면 여자는 남자를 잊을 수 있댔어. 맞아. 야 마셔. 마셔 마셔. 그래. 야 다 잊어. 아 죽인다 죽인다. 오. 야 다 마셨으니까 이제 다 잊는 거다. 어? 다 잊어버려. 그래. 10초 다 지났어. 잊었지? 좋아 좋아 좋아. 게임 끝났어 끝났어. 그래. 사랑이란 게 뭐 별거 있겠어? 눈 한번 딱 감으면 다 잊혀지는 거야. 그랬죠? 다 잊은 소감이 어때?
가슴이 잘 먹고 잘 사냐? 어린애가 귀찮게 안 하니까 좋지? 지겹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자. 나 가지고 논 거였어? 장난이지? 다 장난이었다고 말해줘. 어? 오빠가 나 재밌게 해주려고 그랬다고 해. 그치? 제발 장난이었다고 말해줘. 제발 장난이었다고 말해줘. 어? 이제 그만하자. 오빠 제발. 나 이제 재미없단 말이야. 좀 쉬었다 할까? 네! 이런 이런 노는 건 좋아가지고. 그래 좋다. 어, 하영아 나와서 노래 한 곡 해라. 하영! 야 뭐야 안 나가고.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두 눈엔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가요.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대 슬퍼하지 마. 답답한 내 마음이 더 아파오잖아.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세상에 있음을. 그대 보내고 많은 걸 알아.
살아갈 테니 내게로 다시 돌아와요. 플레밍이 왼손의 법칙이라고. 강아영, 왼손의 엄지, 검지, 중지를. 공부 잘하고 있냐? 하영아, 자 봐, 이 공식은 이렇게 외우면 쉬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왼손의 엄지, 검지, 중지를 수직. 정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져요? 저 대학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그럼 언니만 믿어. 자, 약속. 하시는 거예요? 어? 아, 나중에 너 합격하면 보여주려고. 그럼 이쁘게 찍어주세요. 잉. 괜찮아. 이제 겨우 한 군데 떨어진 건데 뭐. 언니는 다섯 군데 다 떨어지고 그나마 남은 한 군데도 예비 합격으로 붙었다. 그것도 15순위로. 세상에는요, 간절히 바래도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건데. 기회라는 거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닌가 봐요. 저요,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힘내. 더 좋은 학교 가서 더 좋은 남자 만나라고 하느님 일부러 떨어뜨린 건지도 모르잖아. 저 불교예요. 언니랑 좋은 데 갈까? 답답하지? 아니요, 괜찮아요. 언니 자꾸 화장실 갔다 올게. 어머님, 저 하영이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수정아, 인간 대 인간으로 딱 한 번만 부탁하자. 어? 아, 진짜 안 된다니까. 시간 없어. 자, 예상 문제. 하영이 우리 학교에 붙었어 임마. 명문대학교에 붙었다고. 아, 저 총장님, 이번에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아, 저 강하영이라고요. 이번에 법학과 합격생인데요. 그냥 합격자 명단에서만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빨리 안 했어? 손 빨래라도 해야지. 밥은? 청소 다 했고? 누구세요? 야, 이거 네가 던졌지? 죽을 뻔했잖아! 아이씨, 기분도 안 좋아 죽겠는데 그냥 가지 아줌마. 쌍코피는 질질 흘려가지고. 아줌마? 좋아, 난 그렇다 치고 너 저 차 어떻게 할 건데? 돈도 많게 생겼는데 한번 봐주세요. 힘들어 요즘. 빈티나게 생겼다. 야, 너 돈도 없지? 그럼 뭐 이 방법밖에 없네.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